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하원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무역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소매 판매 지표 악화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08%,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까지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조 마탈레타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미약한에서 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9월 경기 진단에서 후퇴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 긴장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기업 활동이 부담이 되며 제조업 활동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EU 정상회의 직전인 현지 시간 16일 밤 늦게까지 협의를 했으나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공영 BBC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밤 브렉시트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BC는 주요 이슈가 대부분 해결됐지만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의 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오르면서 2080선까지 시장 올랐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기관의 힘으로 올랐는데요. 기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금투 쪽에서 크게 사들였는데요. 일단 어제 기관이 중점적으로 사들인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장중한 때는 5만 9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손을 들어주면서 어제 시장에서 힘을 받았고요. 또 어제 기관이 크게 매수한 종목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도 강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36포인트에서 64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일단 HLB의 경우에는 삼각합병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았지만요. 헬릭스미스는 JP 모건 측에서 매수 의견을 매도로 바꾸면서 어제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브렉시트 협상 상황 함께 짚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이요. 옥테인 메모리로 한국 시장 탈환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긴장하고 있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삼각합병을 완료한 HLB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제이컨텐트리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 경쟁 심화 때문인데 콘텐츠주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부진했고요. 하지만 양호한 실적이 혼재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좀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까지 발표한 실적들 중에서 이 기업들 실적들 중에서 83%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넷플릭스도 이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재 8%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 좀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소폭이나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의외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3분기,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 쇼크란 단어가 있어서 오늘 미국 증시의 약세로 모습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체로 3대 지수의 모습들은 오늘 약세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의 이슈 등 예상보다 이슈 가운데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소비 판매, 즉 소비 쇼크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다우존슨 관련돼서 전체로 30개 종목 관련돼서 11개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또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로 100종목 관련돼서 상승이 48개, 그리고 하락이 55개 등 전체적으로 주가가 소폭이나마 약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예상보다 좀 둔감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소비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죠. 따라서 수입이 약 60% 넘어서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저께 발표된 즉 소매 판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 처럼 소매 판매 지표가 이 지표가 9월달 지표입니다. 9월달 지표가 지난 직전에는 0.6인데 시장의 참여자는 이번 9월달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플러스 0.3일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와보니 0.3, 즉 약 7개월 만에 마이너스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커지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부분들이 직전에 0.2에서 0.1, 그러니까 이번에 소매 판매가 0.3 정도 커졌다는 것은 자동차 쪽, 즉 리테일 쪽의 약세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에는 참여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소비 이상 징후가 일단 데이터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소비 판매 지수가 약세 모습 보였던 기본적 계기 중에 하나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 가운데서 즉 중국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할 때, 즉 미국 입장에서 수입할 때 그만큼 관세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얼마나 그리고 오랫동안 살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두 가격입니다. 대두가 뭐죠? 결국 그 영어로는 소이빈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너희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두를 많이 사줄 거야.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달 이후에 대두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앞서 보였던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이 대두나 즉 농산물을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최근 들어서 대두 가격이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끝난 미국의 어떤 주식 가격의 약세는 뭐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으로 농산물을 비롯해서 유아제조가 예상보다 불투명하다 그런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악화가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 관리 그리고 중국의 몇몇 기업들을 향해서 너희는 결국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지 마.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저께 미국 하원이 또 다른 액션을 취했습니다. 어떤 액션이냐면요. 홍콩 인민민주주의 법안 관련돼가지고 3개 안건을 하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홍콩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홍콩의 인권을 너무 강하게
강압을 하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 이와 관련돼서 이것은 결국 내정 간섭이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후에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제출을 취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APEC 있습니다. APEC 정상회담 전까지는 시진핑과 이런 사인을 안 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시그널 속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보면 지난 10월 달 초에 예상보다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이 상승의 의미에는 미국과 중국이 잘 될 것이야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사인을 안 할 것이다. 이런 APEC이라는 정상회담보다도 당분간 중국 관련돼서 사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지고 있고요. 몇몇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18년도 3분기보다 이번 3분기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주가가 0.44지만 장중한 때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냐면요. 시장의 참여자 즉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보다 예상보다 잘 나왔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 어디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 이슈 없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악화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BBC가 바라보는 브렉시트 이슈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베이지북의 페이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퍼가 나왔다는 건 뭐죠? 베이지북의 페이퍼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2주 때로 3주 이후에 10월 달 FOMC 회의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판단입니다. 경제 지표는 부정적이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베이지북의 주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직전 그 베이지북보다 예상보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결국 이번 FOMC 회의 때 결국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예상보다 엇갈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지표 그리고 베이지북의 내용을 보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10월 달 FOMC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상당히 좀 힘을 좀 싣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FOMC 그 보도 멤버죠. 우리가 시카고 연은 총재 관련돼서 찰스 에반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 어떤 코멘트 했냐면 추가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 FOMC 회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상당히 이번에 FOMC 보드 즉 멤버의 이사들은 예상보다 10월 달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7월 달에 9월 달에 했는데요. 어저께 이번에 그 이사회 의사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한국의 어떤 데이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어저께 나왔던 한국은행의 총재 이런 얘기 있습니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률을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언제 했죠? 7월 달에도 0.25%포인트 그리고 이번에도 0.25%포인트 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문구가 넣어놨을까 하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보면 어쩌면 한국이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과 글로벌의 경제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인 데이터보다도 그 미국의 연은 총재 그리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총재 등 이제는 총재들의 입에 경제 방향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고 왔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또 다르게 가장 중요한 이슈, 브렉시트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뉴스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BBC 측에서 오늘 밤 브렉시트 합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장중 흐름으로 뉴스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는 파운드 달러화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송에서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북아일랜드 민주통합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에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보도와 함께 이 파운드 달러화가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틀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BBC 측에서 주요 이슈는 대부분 해결됐지만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의 지지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브렉시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브렉시트는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몇 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 BBC에 어저께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결국 그 영국과 그 EU, 그 유럽
중앙 유럽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서로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월 달 이전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보리스 총리와 유럽이 좀 잘 돼서 브렉시트가 좀 합의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아직까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브렉시트 합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제 브렉시트 발 이슈는 시장에 상당히 좀 둔감하지 않나 이렇게 말 들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오늘 새벽 끝난 유로존 관련돼서 독일 증시가 0.32%의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또한 프랑스 깍 지수가 0.09%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로존 관련돼서 독일과 프랑스 등 소위 유로존의 주된 이슈의 어떤 국가들도 상당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엇갈린 것처럼 브렉시트발 이슈는 이제 시장에 좀 둔감하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지난 2018년도 10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작년이죠.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가 협상이 잘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작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브렉시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큰 이슈로서는 좀 이슈 어떤 제목으로는 좀 이 그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지난 어떻게 보면 2016년 6월달부터 시작했죠. 2016년 6월달에 결국 영국이 국민 투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로존 탈퇴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로존 탈퇴하자. 그런 이슈 이후에 2016년 이후에 그 당시에는 2019년 그러니까 올 3월달에 브렉시트를 즉 유로존을 탈퇴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연장이 됐습니다. 3월달에서 4월달 그리고 이번 10월 31일 뭐 10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10월 31일까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내년 연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와 관련돼서 좀 스트레스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총리 취임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예상보다 소위 힘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든 간에 만약에 유로존과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결국 영국 하원을 통해서 상원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협상 결과 관련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추진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겠지만 브렉시트발 이슈는 예상보다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로 간다면 어쩌면 내년 1월 31일까지로 브렉시트발 악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와 관련돼서 좀 이슈를 좀 보실 편인 것 같은데요. 결국 브렉시트발 악재가 얼마나 유로 경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IMF가 그 며칠 전에 나온 데이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보실까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GDP 즉 경제 성장률이 1.9입니다만 이번에 나온 즉 어제 그제 나오는 것들은 1.2 그러니까 2018년도 온기에 GDP가 유로존은 1.9인데 이번에 1.2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유로존 관련돼서 영국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로존의 어떤 GDP의 실적을 영국이 블랙홀처럼 좀 빨아들이고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5 그리고 이번에는 0.5 1년 만에 약 1%대 급락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 보겠고요. 마지막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GDP가 1.2에서 이번 1.7에서 1.2.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발 악재는 상당히 좀 둔감해지고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유로존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좀 체크하고 왔고요.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옵테인 메모리로 한국 시장 탈환에 나섰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기업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핸드폰 보면 꼭 인텔, 퀄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상당히 반도체 강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텔이 또 다른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인텔이 상당히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만 뭐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에 계속 1위가 엇갈리는 등 예상보다 인텔의 스탠스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 그러니까 메모리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970년 10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갔었는데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상당히 이제는 조그만 그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 하더라도 상당히 좀
속도도 느리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처리 속도가 느렸는데 인텔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인텔이 이슈를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자, 인텔의 주가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를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연으로 좀 보시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주당 75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52달러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도보다 오히려 인텔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보겠고요. 지난 뭐 두 달, 세 달 그 단기간에 보더라도 올 4월 달 같은 경우는 59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52달러 즉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달 이후에 인텔의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는 것은 결국 반도체 고점 논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이슈가 커지고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인텔이 그동안 좀 고전했기 때문에 고전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상당히 좀 이슈를 좀 크게 만들고 있다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슈가 커지고 있죠. 눈에 띄는 것들은 옵테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거 인텔 코리아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PC 성능을 가속화하는 인텔 옵테인 메모리가 나왔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처리 속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옵테인이 된다면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에 그 비즈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를 비롯해서 프레젠테이션 실행 그리고 PC 부팅 부팅 시간 등 상당히 저 옵테인을 통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번에 어떤 가장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인텔이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쪽에 예상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를 넘어서 결국 인텔이 이렇게 실적이 떨어진 것은 결국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장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옵테인을 통해서 인텔이 또다시 큰 이슈 즉 메모리를 레벨업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반도체 메모리 쪽인데요. 좀 화면에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만 이게 DDR4 8G 말씀 드려보면요. 현재 3.3달러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 달에 얼마였냐면요. 9달러 때입니다. 즉 그 DRAM 가격이 단기간에 약 그 지난 7월 달에 9달러에서 3달러 이렇게 급락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메모리 쪽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포화가 되고 있다 보겠고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반도체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IMF의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작년 넘어서 올해 세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2018년도 이후에 2019년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올해 결국 세계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DRAM 가격, 즉 반도체 가격이 둔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의 어떤 경기 침체 속에서 반도체 가격들이 상당히 침화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DRAM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부분을 보면 몇몇 DRAM 익스체인지 비롯해 몇몇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 하반기에는 좋아집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9 그리고 아직까지 그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작년 1년 전에 2.9에서 이번에 2.4로 단기간에 0.5%포인트의 어떤 GDP의 인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일본 그리고 영국이 된 모습은 당연히 말씀드려보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한국이 2018년도에는 2.7 그리고 이번에 2.0 단기간에 작년에는 2.7입니다. 확정 가졌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2.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0.7%포인트 GDP 인하했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아시아권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것이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인텔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인텔이 이번에 나왔던 옵테인이 과연 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옵테인이 치고 나갔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이오 종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보름 만에 이 주가가 보름 만에 3배 정도가 폭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삼각 합병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뭐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네, HLB를 보게 되면 좀 파란 만장한 역사가 느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HLB 하게 되면 혹시 예전에 대표가 치킨집 하셨던 거 혹시 모르시죠? 네, 그만큼 인생 굴곡도 상당히 좀 컸던 회사였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경영 컨설팅 연구소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엘리바라는 회사를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 눈여겨보던 회사, 특히 현대 쪽에서 분할된 그 구명정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가 이 HLB를 설립한 효과까지 나오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하나의 품목만 보고 매진했던 여러 가지 결과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결과가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순탄치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6월 말에 리보세라닙 임상 3상 탑라인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같은 경우 오히려 유동성 위기 같은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가는 급락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 회사 측이 그나마 잘 대응했던 부분들은 HLB가 갖고 있던 현금 자산 한 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HLB 생명과학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돈이 없거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자회사를 매수하는 게 당연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을 불식시키는 어떻게 보면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을 주식을 장내로 매입하면서 지금 현재는 평가액도 상당히 커졌고요. 신뢰감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리보세라닙의 한국 판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잘 마무리를 지고 그에 따라서 신약이 개발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는 상당히 또 돌릴 수 있는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세포치료제 같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논란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도만큼 결과를 낸 바이오주가 신약 개발 관련된 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지금은 신약 허가 신청이라고 하는 NDA라고 하죠. 이쪽을 위해서 FDA와 사전 미팅을 가지고 갈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어떤 모멘텀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지금 FDA와 어떤 사전 미팅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 한 상반기는 지나야 한 내년 하반기나 2021년도 가야 어느 정도 뚜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서 신약 허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 아마 지금 구조로 보게 되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위암치료제 3차나 4차 정도에 대한 대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장밋빛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HLB가 직접적으로 엘리바를 합병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HLB의 흐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을 해서 그런 성과를 가져가는 알리바가 제일 중요한 회사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알리바를 흡수합병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반응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합병을 통해서 가치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LB뿐만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메디톡스 모두 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헬릭스미스는요, 어제 JP모건 측에서 매수 의견을 매도로 바꾸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일단 지금부터는 종목별 차별화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바이오주를 얘기 드릴 때 1차로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 심리 위축에 따라서 한번 동반 강세는 한번 나올 걸로 말씀드렸지만은 그에 따라서 2차 상승에서는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이오 시밀러 쪽이었었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1차로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과 성과에 따라서 종목들의 변화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면서 아마 그래도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 쪽으로 갈 부분은 일단 뭐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는 아직까지는 그 기준에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HLB가 주도적인 흐름들 쪽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 앞서 얘기하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생각보다 이제 행정재판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계 이슈와 관련된 부담감들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움직이는 단계다. 장관점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 본업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챙겨보는 게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콘텐츠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리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 경쟁 심화 때문에 이 콘텐츠주가 전체적으로 현재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콘텐츠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콘텐츠주를 크게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주와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일단 저희 콘텐츠리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10월 18일 날 코스피 이전을 하면서 코스닥은 상장 폐지 코스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갔었을 때 일단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되게 되면 기존의 평균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통 한 120%가 넘어가는 그래서 한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봤었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J컨텐츠리는 못 가네요. 그에 따른 분위기가 시장에서 조금 더 약간 우려감도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기대 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메가박스죠. 지분을 한 77% 갖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IPO를 추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평가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 또 하나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필름 몬스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글로벌 OTT가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쪽, 대표적으로 애플 TV라든가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11월 달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체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해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거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콘텐츠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한 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이번에 갖고 있는 드라마나 어떤 관련된 보유 작품들이 해외 쪽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제 우려 요인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죠. 특히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3분기가 매출이 1,329억, 그래서 한 15% 줄 걸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2억 원, 한 16% 감소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이 3분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관점들이 주가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방송 쪽에 대한 부진이 좀 눈에 띄는데 50% 이상 줄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J컨텐츠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방송 영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훼손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 높고요. 게다가 또 하나 최대 주주인 중앙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이 255만 주 정도가 약 한 17%가 좀 넘죠. 여기가 주식 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변화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이 이슈와 관련돼서 어떤 최대 주주가 담보로 자금을 썼다라고 하는 부담감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어떤 물량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극한의 어떤 부담감들 이런 쪽도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2 컨텐츠리만 보게 되면 일단 실적 발표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기적인 동력들이 다시 확인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이전이 완료가 된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어떤 기관 중심의 수급들이 확인되면서 주가의 변화가 이끌어지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적인 통계처럼 코스피 이전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실망감 때문에 실적, 분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아직은 관망 유보적인 시각 쪽으로 이전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에 롯데리츠가 상장합니다. 일본 불매 운동으로 롯데쇼핑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최근 불매 운동이 한풀 꺾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1,790억 원 정도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작년 동기 대비 한 10%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쪽에서의 어떤 침체라든가 일본의 불매운동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롯데그룹도 전반적으로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회사 기대감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롯데그룹주에 대한 시각을 볼 때 또 하나 이 일본 불매운동 특히 과연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라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도 상당히 높은 상황 쪽에서 이번에 유니클로와 관련돼서 FRL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49%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3분기 매출이 한 50% 가까이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배당금이 축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배당금으로만 한 540억 대를 넘게 받았던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살짝 높아가는 부분들 쪽에서는 이번에 이어지는 롯데리츠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모가 밴드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5천 원대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게다가 이 롯데리츠를 통해서 롯데가 갖고 있는 백화점, 할인점 그리고 할인마트 그리고 마트 같은 쪽을 전반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매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약 한 1조 원대 정도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이 자산 유동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롯데그룹 쪽에 한숨을 좀 덜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커머스와 같은 신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롯데그룹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아직 대표적으로 내수 소비 심리와 어떤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하나만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리츠 관련된 쪽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 의지라든가 앞으로의 변화를 보게 되면 리츠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높아져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리츠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일단 중기적 관점 쪽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다른 시각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종목 좀 짚고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좀 종목 담아보면 될까요? 아까 컨텐츠주 짚고 왔는데 관련해서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습니까? 네, 종목들은 계속 보고 있고요. 네, 시장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떤 기대감들이 속폭 올라가고 있는 시장 추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업종과 종목, 보통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은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담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레벨업이 시작이 될 가능성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겠죠. 특히
무엇보다 5G에 대해서 이제 개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 쪽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서버용 DRAM 같은 경우도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계속 올해는 정체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투자를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은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두가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어떤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서히 변화에 대한 기조가는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IT 대표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어떤 업황에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주가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부근 쪽에서 계속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전략들이 양호하다,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어떤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벌써 저점대에서 강하게 움직이면서 벌써 추세적인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변화를 추세적으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또 하나 어떤 실적 호조를 계속 이끌고 있는 EM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면서 관심 있는 전략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추세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니테스트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쪽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꽤나 차갑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1도, 부산은 22도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바깥 활동하기 좋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하늘에는 구름만 드리우겠지만 내일부터는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21도 선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춘천의 경우 12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하늘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시원한 바람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나 주업하시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으로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